쉼 없이 계속 달려온 두 선수입니다. 자, KU를 두 번 빼앗은 권기섭 선수였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KU가 되면서 카운트가 되어지는 상황. 오늘 특히나 권기섭 선수의 그 왼손 바디블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한쪽의 글거리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경기를 보여줬어요. 아, 어퍼컷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갔고요. 승이 나왔습니다. 권기섭 선수의 승리입니다. 권선수. 아. 네, 안녕하세요. 안양 IBGM 소속 맥스FC 권기섭 선수입니다. 엔젤스 파이팅이라는 자선단체에서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아, 맥스FC 단체에서 저를 믿고 파견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픈 핑거를 끼고 처음으로 경기를 뛰어봤는데 정말 아팠고요. 정말 아팠고 좀 신선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파워 차이? 네. 일단 데미지가 조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일반 글러브 그냥 맞았을 때는 조금 번쩍이었는데 이게 오픈 핑거로 맞으면 거의 훅 가더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드레날린 폭출해가지고 그냥 싸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뭐지 선수들은 다 그럴 거예요. 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다들 그것 때문에 좀 자존심 조금 스크래치 난 것 같게 하고요. 지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딱 경기 끝나고 처음에 아버지가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끝내 울어가지고 아빠한테 혼났고요. 그래도 이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퍼를 받은 게 한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이었는데 제가 그때 조금 몸무게가 조금 많이 올라 있어요. 75kg여가지고 시합 체중은 65였고 그리고 10kg 감량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게 생각나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엔젤스 파이팅이 단체가 좀 큰 단체고 맥스FC에서 저를 믿고 파견해줬기 때문에 기회라 생각하고 뛰었습니다. 3월 토너먼트 있는 그 챔피언을 꼭 먹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인 해외 진출, 해외에서 한번 뛰고 싶습니다. 3월 토너먼트 경기 때 진짜 물러서지 않고 계속 3분 3라운드 동안 계속 싸우고 싶습니다. 쉬지 않고 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6월에 결승에 꼭 이겨서 벨트를 차고 있습니다.